파. 안녕하세요. 팬팀에서 진행을 맡은 가희입니다. 오늘 옆에 굉장히 멋지신 원장님을 모셔봤는데요. 원장님 소개 한번 가능하실까요? 저는 미호성형외과 성형외과 원장 윤석호라고 합니다. 오, 원장님 이렇게 네. 배우 코스가 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전영선 봤는데 다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저요? 아니요. 저는 또 이제 솔직한 편이라서 네. 혀로 좀 평소에 관리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은. 보톡스도 혼자 맞고 있고요. 몰래. 네. 이제 주사 맞는 걸 싫어해서 혼자 화장실에서 직원들 몰래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코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은데 그중에서 코 수술을 하기에 혹시 힘든 케이스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큰 코. 코가 굉장히 크면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이가 확연한 코들은 어떻게든 다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코가 큰데 큰 코를 작고 얄쌍하게 줄여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안에 조직을 얄쌍하게 만들어도 피부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장 효과가 좀 적은 경우입니다. 그럼 큰 코라는 혹시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제 코는 혹시 큰 코인가요? 굉장히 수술하기 적절한 코. 아까 저기 문원장님이랑 인터뷰했는데 조만간 수술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원장님이요? 아, 김원장님이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두 분 다 한번 눈을 꼭 하고 싶다고 본인이. 두 분 다? 두 분 다 하면은 네. 지금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조금만 탐사는 내가 탐사는 거. 그러면 코 수술하기에 제일 좋은 케이스가 저 같은 경우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약간 어떤 케이스인가요? 일단은 코 피부가 좀 얇아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코 안쪽의 조직을 뭐 연골을 조작해서 예쁘게 만들면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그 연골에 맞춰서 모양이 따라서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특징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거. 딱 코끝이 떨어졌다, 코끝이 올라갔다, 휘었다. 딱 이러한 저명한 어떠한 것이 있으면 딱 교정해 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목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혹시 목코가 뭔지 설명해 볼까요? 목코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코끝이 이제 둥글고 두꺼운 사람들이 이제 목코라고 많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목코도 보면은 이제 결과가 되게 좋은 케이스, 안 좋은 케이스를 딱 보고 만져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박신혜 그 연예인 분이랑 코가 좀 비슷하대요. 그래요? 확실한 건 아닌데. 탐사는 네, 근데 그 제가 왜냐면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느끼는데 연골이 자꾸 비쳐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는 일단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거기를 조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연골이 모아지고 흉살이 차기 때문에 연골이 비칠 수가 없어요. 만져지기 때문에. 근데 가끔 보코를 가진 분들 중에서 이렇게 비치면서 코끝이 넓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피부는 되게 얇은데 콧구멍 이고 있는 연골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고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연골만 이렇게 잘 모아주면 굉장히 쉽게 보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콧볼 축소 같은 거는 뭐? 일단은 콧볼 축소는 콧볼, 이 콧날개의 두께는 줄일 수가 없어요. 이 콧날개의 두께를 줄이는 방법이 교과서적으로 있기는 한데 동양인한테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흉터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콧구멍이 옆으로 넓고 이 콧볼의 살은 얇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가희 씨도 여기 얇잖아요. 네. 그러면 뭐 만약에 콧구멍이 넓다면 수술하기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얇으면 콧볼 때 아파요. 네. 네. 아, 네. 전 빨개져 가지고. 네. 전 두꺼워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염증이나 구축으로부터 자유로운 뭐 수술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무보형 코 수술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 이제 무보형물 코성형이라는 건 보형물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 건데 실제로 요즘의 코 수술 방법은 보형물은 콧대에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보형물을 이제 콧대에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보형물 성형, 코성형이냐, 무보형물 코성형이냐라고 나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무보형물 코성형을 요새 이제 조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염증 때문이에요. 이물질 주변에 염증이 살아있으면서 그걸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주변에 이제 캡슐이라는 막을 형성하고 막이 이제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코가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듯이 올라가거나 휘거나 하는데 그게 이제 구형 구축이에요. 크고 작은 염증이 조금씩 있을 때 그거를 그냥 두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혹시 코 수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단 많이 올리면 여기가 이렇게 딱 당겨지니까 네. 이제 앞트임이 되지 않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지면서 앞트임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피부가 다시 늘어나요. 아~ 네,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앞트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눈 사이 거리는 하나도 좁아지지 않았어도 그냥 멀리서 사진을 찍으면 멀어 보이던 게 조금 좁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기생룩 연고는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이거 맞는 말인가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틀린 내용인 것 같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자가는 연고를 써요. 비중격이나 귀연고로 좀 힘들 것 같을 때 기생룩 연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생유경고로 썼는데 염증이 생겼는데 또 기생유경고로 쓰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자가늑연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자가늑연고입니다. 그럼 코 성형하실 때 뭐 가장 많이 받는 오해라는 게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코는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실리콘 넣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10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리콘은 시간이 지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네, 그래서 그거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비중격 연골이나 늑연골을 사용하면 코가 딱딱해서 돼지코도 안 되고 잘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틀린 이야기예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코가 좀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이 피부 당긴 거를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귀연골은 일단 연골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엄청 튼튼하게 하기가 실제로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기초공사를 어떠한 식으로 튼튼하게 하냐에 따라서 코가 단단해지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지 이거를 귀연골을 써서 수술을 했다고 무조건 돼지코도 되고 말랑해지고 늑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썼다고 무조건 단단한 거는 아니에요.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코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얼굴의 중심이다 보니까 충분한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탕! 약간 원장님 날카롭게 생기셨으니까 오케이. 저요? 아니 카메라 살짝 날카롭게 나와 실물은 실물은 되게 원하신데 저 원래 실물이 낫죠? 그러니까 영화 배우 같다니까 그래서 이러면 아니 그거 너무 의학적이니까 이렇게 하자 셋